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캐스트의 주제는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 들어오고 나서 이거는 언젠가 꼭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그걸 이제 숙제하듯이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선생님 이제 수아 선생님이니까 이제 어디를 가도 직업이 뭐세요라고 했었을 때 수아 선생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항상 듣는 질문,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뭐 경력도 오래됐고, 이제 근래 한 10년 정도 동안 너무나 확고하게 굳혀진 단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한 단어이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모든 수업의 마지막에 항상 띄워주는 장면이 있거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원하듯이 제발 복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수학 점수를 진짜로 진정으로 올려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령은 바로 복습입니다. 자, 이게 비단 선생님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이 이 복습이라는 단어를 오늘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습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게 항상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딱 정말 들어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반복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점수가 오르는 진짜 공부는 복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교재를 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수업을 듣고 우리가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들은요, 이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예습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 푸는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게 되었다, 안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엄연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점수가 오르려면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고 내가 풀어서 맞는 정답을 딱 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점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습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 그래서 복습만이 사실 점수가 오르는 진짜 공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수학은 다른 여러 가지의 과목에 비해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머릿속에서 금방 이렇게 잊혀져 버리거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잖아? 그럼 생각보다 날아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되고, 복습을 했을 때 사실은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습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너는 어디까지 공부가 돼 있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니?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어디까지 했거든요. 수원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하나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다 갈아엎는 거야. 막 처음부터 수원을 다시 해. 그리고 나서 수원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수원을 또 다시 갈아엎고 다시 해. 이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해봤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횟수를, 갈아엎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복습을 한다라면. 자, 그래서 복습은 사실 다시 꺼내서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습 복습이라는 얘기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쵸? 정말 세상 재미없는 단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점수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강의 공부를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야 될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짤 때부터 복습 시간표를 따로 짜서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 3시간 공부의 수학 시간을 확보를 했어. 그게 1강, 2강, 3강 수업 듣는 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을 듣고 그걸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 2강을 듣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그 복습 시간까지 공부하는 시간 안에 반드시 같이 짜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직후 복습을 하세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선생님도 이 말이 오늘 처음 알았어. 직후 복습을. 내가 근데 계속 얘기했었던 게 그게 이제 직후 복습이었었더라고요. 이게 복습에 두 종류가 있대. 직후 복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복습을 지연 복습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처음에 들어가서 수원을 공부를 했어. 고3이 되기 막바지 그 전에 뭐 겨울방학 때 수원을 다시 공부해. 그런 게 이제 지연 복습이고요. 우리가 오늘 1강을 공부를 했어. 수업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바로 그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닫고 나서 바로 공부하는 게 바로 직후 복습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다음날 공부하는 거. 그게 직후 복습인데요. 자, 이 방법은 이래요. 짧게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짧게 봅니다.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배운, 새롭게 배운 개념이 있고요.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을 활용하는 용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암기해줘야 돼요. 수학은 세 가지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돼.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암기해야 돼.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그 공식들을 꺼내서 그때그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암기하셔야 되고, 그거를 연습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가 됐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풀었었던 문제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다가, 개념과 유형이 이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암기가 됐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진짜 개념과 유형에 같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경험을 할 거야. 수업 시간에는 내가 분명히 잘 이해를 했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이 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 안 풀려.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왜 그럼 이해는 왜 안 될까? 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 연결되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선생님들이 부연 설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 들으면서 이해를 하다가 그거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정작 내가 그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어지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 맥을 짚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강의를 듣거나 답안지를 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해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찐 공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락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주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면 대표유형 문제가 있고 밑에 뭐 유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었어. 근데 그 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심정으로 한 문제만 푸는 거거든. 이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1번이랑 3번을 풀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가장 복잡하거나 까다롭거나 통합된 문제들을 풀어주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풀 때는 안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챙겨서 공부를 하는 거야. 누락된 문제도 풀고 그리고 제공하는 교환들 사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숙제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복습을 옆에서 앉혀놓고 시킬 수가 없으니까 숙제를 막 내요. 그래서 숙제 내서 이거 여러분들 푼 다음에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갖고 와서 내 답이 맞는지 아니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줘라 그런 선생님이 답을 이렇게 손글씨 답변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숙제를 풀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정말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복습의 과정이 되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또는 아이템으로 내공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본다. 이거를 꼭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복습에도 팁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하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효율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대신에 이런 문제들은 또 있어요.
좀 통합 유형 같은 거, 까다로웠었던 거, 복잡했었던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을 사실 직후에 바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게 되면 약간 기억에 의존해서 아, 이거 A가 3이었는데?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 문제는 뭐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풀어보는 용도를 약간 쟁여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실전 개념이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는 꿀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단권화 시켜서 한 권에다가 모아둔 다음에 그 문제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트를 가지고 복습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그런 노트나 이런 교재나 뭐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라면, 그렇다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채점을 확실하게 하는 거. 그리고 너무 기본적이죠. 중요한 것을 아주 크게 눈에 잘 띄게 표현해 놓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책을 쫙 살펴봤을 때, 이렇게 펼쳤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놓는 거 아시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머리가 정말 똑똑한 뛰어난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똘똘이가 어느 날 어떤 시험지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학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계획했고 전략적이었고 그리고 복습했었던 친구, 네, 나의 공부를 했었던 친구가 진정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번 캐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한 번쯤은 내가 배우는 것과 그리고 복습하는 것이 자 조화롭게 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시고 개선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업에서 만날게요.